네, 오늘 짱 모닝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토마토 투자자문 강재현 운영력과 5월에 이제 둘째 주죠? 셋째 주인가? 둘째 주군요. 둘째 주. 한번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5월 초에 그 중간에 이렇게 어정쩡해가지고 이게 둘째 주인지 첫째 주인지. 자, 우선 미국 증시부터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뭐 계속 잘 가는 것 같지만 이제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좀 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잘 가질 않죠, 아예. 이제 한 5, 6주 됐죠, 이제. 예. 6주 연속. 6주거든요. 그러니까 미증시가 이 정도의 하락이 연속으로 떨어진 게 올해 뭐 금융이나 이런 거 빼고 이제 팬데믹 상황이 있었던 그때 한번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제 미증시가 제일 문제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연초에 생각했던 부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미증시가 연초에 제일 문제였던 부분이 밸류에이션이었죠. 그러니까 밸류가 너무나 고평가를 받던 부분이 결국 시장에서 지금 유동성이 해소한다는 부분에서 밸류에이션이 더 문제가 되는 케이스였는데 그렇죠. 비싸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을 좀 해소시키는 그런 과정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성격.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미증시만 보면 기술주가 너무 안 좋고 성장주가 너무 안 좋고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사실 또 대외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러시아 문제 해결된 거 하나도 없고 맞아요. 중국에서의 경제 봉쇄도 어제도 계속 풀어나간다라고는 하지만 이 부분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언제 종료가 된다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불확실성이 사실 시장에서 뭐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다부터 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결국 밸류 부담도 시장에서 한몫을 크게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 미증시도 마찬가지고 이제 주식시장이란 곳이 아무리 안 좋다 하더라도 항상 올라가는 종목이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차별화가 나오는 과정도 있는데 이 차별화가 나오면서도 중간중간 동조화가 되기 때문에 이 동조화될 때가 시장에서가 크게 시장 자체가 하락한다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날 이제 미증시 자체가 장중에도 변동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장중에도 2% 넘는 하락을 하다가 막판에 좀 축소를 하다가 그런 과정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사실 또 한 주 단위로 보게 되면 더 그렇게 큰 하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 지금 현재 워낙에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약하니까 이런 부분에서가 사람들이 하루하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 빠지는 것 같아 느낌상 계속 빠지긴 하죠. 예. 중간에 올라간다가 있긴 했었지만 그쵸. 결국 기억이 안 나요. 급락하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인데 하나쯤 보죠. 예, 나스닥부터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은 이번에도 3대 지수에 제일 많이 밀렸던 게 나스닥 지수입니다. 그렇죠. 이제 사실 미증시가 금요일날 S&P나 다우지수는 얼마 하락을 하진 않았습니다. 맞아요. 거의 나스닥이 다 하락을 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증시를 끌고 내려간 것 자체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끌고 내려오니까 네. 특히나 기술주의 시총 1, 2, 5위가 거의 다 그대로 다 미증시에서의 상위권 그대로 갖고자 가기 때문에 맞아요. 그 영향이 큰 건데 먼저 이제 지수를 보면 지수는 저점 또 깼다가 되죠. 그러면 이제 한 주 동안에 보게 되면은 한 주 동안 하락폭은 이제 나스닥이 1.54% 하락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주로 보니까 뭐 아주 크다라고는 못하죠. 한번 올랐다 내려온 거니까. 그죠. 한번 올라왔다 내려와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국 앞전에 3월 달에 저점을 깼을 때, 종가선의 저점 깼을 때 대비했을 때는 한 3.5% 가까이 하락을 했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앞전에 3월 중순 때 대비해서 한 달 좀 넘는 시간 동안에 마찬가지로 한 3.5% 빠졌다면 그렇게 큰 급락은 아닌데 문제는 이제 앞전에 급등을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그쵸, 그 느낌이... 급등의 급락이니까 이게 좀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커졌죠.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위에 있는 게 이력을 제가 표시하는 건데 이력을 보게 되면은 이력이 가장 컸을 때는 사실 1월달 쉬지 않고 수직으로 떨어졌을 때 가장 컸었고 그 다음에가 또 2차적인 하락이 3월달 떨어질 때는 이격이 한 93.5 정도 되니까 한 6.5% 정도 21선과 이격이 그러고 나서 급하게 또 반등을 했었죠. 그러면서 또 마찬가지로 이격이 이때는 플러스 7 정도 올라갔었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지금 올라오는데 이격으로 봤을 때는 이격상에서는 저점은 좀 더 낮고 지금 현재 조금 올라간 케이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노란색 박스 쳐놓은 게 저점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점을 만들 때마다의 때마다. 이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앞전에 1월달에 무너졌던 거는 시장에서 아무런 대비도 없고 시장에서 너무나 가파르게 무너졌던 그렇죠. 케이스였던 거고 그 이후에는 반등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격 자체가 그렇게 크게까지 벌어지지 않았다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는 이격상으로 보게 되면 다시 바닥을 다지는 그런 위치에 들어왔다 정도 되는데 네네. 사실 불안한 거죠. 왜냐면 밑에 지지라인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 불안하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옆에 이제 변동성 지수인데 변동성 지수는 또
약간은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앞전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 미증시가 급락을 5% 가까이 했었지만 그쵸. 변동성 지수는 앞전에 고가를 넘어가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죠. 네네네. 마찬가지로 금요일날 나스닥 같은 경우가 1.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변동성 지수 오히려 소폭 하락해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러면 시장이 조금씩 겁먹지 않고 적응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네. 변동성을 볼 때 시장에서 앞전 가치, 그러니까 현 구간에서, 현 예, 위치에서 예. 앞전에 급락이 세게 떨어졌던 만큼의 큰 폭의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아직까지 변동성 지수가 3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네. 여전히 변동성 높지만 그래도 우리가 변동성 지수상에서 고가가 한번 만들어진다는 36선 이상은 네. 한번 저항으로 인식하고 내려온 케이스라서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예, 추가적으로 예. 어느 정도 변동성 지수는 고점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이번 주도 많아가지고 그렇군요. 보기는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기술주들의 흐름 그리고 공포 지수에 대한 흐름 봤는데요. 그러면 S&P 500에서는 어떤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S&P 500은 이제 거의 비슷하죠. 예. 그림으로 볼 때는 우리는 나스닥 종합주식가지수나 S&P나 거의 그림을 비슷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네요. 왜 그러냐면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스닥에 있는 시총 상위주들이 네. 실제 S&P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예. S&P 내에서도 시총이 가장 높은 쪽에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영향 받습니다. 그... 다만 차이는 뭐냐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고가 대비해서 현재 24%대 하락했는데 예. S&P는 14%대 하락이죠. 반밖에 안 내려요. 그러니까 이제 반 조금 넘는다 정도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기술주에 대한 영향이 정말 크게 들어온 케이스가 되는 거고 네네. 그 외적인 쪽에서 상대적으로 방어하는 쪽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S&P 500에서는 상세가 서로 된 거죠. 그렇죠. 그나마 상세가 된 거죠. 예. 다만 전체적인 무게추 자체가 기술주가 엄청 크다 보니까 그렇죠. 그 영향을 예. 받았다 된다. 그래서 S&P 같은 경우 지난 한 주 동안의 하락으로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0.21%밖에 안 됩니다. 네, 약하네요. 그러니까 이쪽은 네. 하락이 없었고 오히려 4월 말에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대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쪽에서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바닥 다질러 형태가 좀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게 국가별 이제 12개월 포월드 펀드인데 네. 이쪽을 보게 되면은 이제 미국이 예전에 엄청 높았었죠. 많이 내려왔네. 그래서 사실 미국이 그 당시에 네. 밸류 자체가 뭐 23%, 24%까지 가면서 네. 이제 예전에 그 우리 IT 버블이라 했었을 때 그때만큼의 네. 굉장히 큰 버블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기도 했었죠, 사실. 너무 높으니까. 그런데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있었고 예. 시장에서 성장성에 대해서 기대치가 높았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괜찮다. 이렇게 했었죠. 그랬군요.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보게 되면은 5년간의 평균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18.7%까지 떨어졌는데 18.7%면은 이제 미증시 자체가 이제 코로나 전에 크게 올라가기 전에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했을 때의 중간 가격 정도 됩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밸류적인 부담에서 굉장히 높았던 부분을 지금 많이 상쇄를 한 거죠. 굉장히 높았던 게 높았다 정도로 이제 떨어진 이제, 거죠. 그죠. 5년 평균보다 낮게 상쇄. 그러니까 5년 정도보다 낮다. 그에 반해서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쪽을 좀 봐야 된다. 최근 들어서 미증시는 저점을 깼지만 예. 미증시보다 저점을 깨지 않고 반등세가 유지가 된 쪽이 독일과 프랑스 같은 유럽과 예.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국내 증시는 이제 하락을 했었지만 네. 일본 증시는 또 상승으로 마감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환율적인 측면도 있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외적으로 밸류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보게 되면은 밴드의 하단 자리 때 거의 다 내려왔죠. 그러네. 유럽이나 일본이나 점을 보면 그렇죠?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 이제 이쪽에서는 밸류적인 부분에서 빠질 만큼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버팀목 역할을 하는 건데 네네. 사실 그동안 미증시 같은 경우는 밸류적인 부분에서가 아직까지 안정화가 안 되었던 케이스였으니까 부담되던 부분이 이번에 주가 조정을 거치면서 네. 이제 좀 더 안정화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결국 밸류에이션 재조정이라는 이야기였는데 그러네요. 이 부분이 이제 미증시가 원체 높았던 만큼 하락도 더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된 케이스가 되겠죠. 네. 떨어지는 것만 신경 쓸 게 아니라 그만큼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질만 했다라는 그런 관점인데요. 자, 그 다음에 MSCI 코리아 인덱스. 그러니까 한국 쪽으로 얼마나 외국 그렇죠. 자금이 들어왔냐, 이거죠. 그러니까 한국 쪽 같은 경우는 사실 네. 제일 문제됐던 거는 이제 국내 증시를 보면은 1월달 저점과 3월달 저점, 그리고 최근에 저점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MSCI 코리아 인덱스는 이 부분이 계속해서 하락으로 이어졌었죠. 그렇죠. 이 부분은 두 가지인데, 네. 환율과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래서 환율과 삼성전자가 문제를 만들었다가 실제로 저점이 나온 날짜가 4월 27일이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미증시가 4월 30일 날 저점을 만들 때 먼저 MSCI 코리아 인덱스는 반등을 했었고요. 반등. 그리고 오히려 미증시가 5% 가까이 하락했을 때도 저점을 깨지 않는 흐름을 보여줬었죠. 그러면 한국 쪽에 들어온 자금이 먼저 다 바닥을 쳤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국내 증시 자체가 바닥을 먼저 만들었다 된 얘기가 되기도 하지만 그렇군요. 하나는 삼성전자가 바닥을 쳤다는 시그널이 강해졌다는 거죠. 아, 그렇게 그래서 거래량을 보면 좀 재미있는 거래량이 네. 그동안 이제
국내 증시에서 사실 1월 때가 2월 때까지는 외국계 자금이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그 이후로 계속해서 또 안 들어왔었죠. 그랬네요. 그러다 이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좀 들어오는 모습을 좀 더 크게 보여줬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밴드를 보게 되면 신흥국 같은 경우는 현재 국내 같은 경우 현재 9%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싸다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좀 더 오히려 주가는 제자리를 한다 하더라도 국내 12개 포워드 파 같은 경우가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온 거는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밸류적인 부분을 보면은 부담이 없는 위치에 들어왔다 된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뭐 인도라든지 이제 태국이나 이런 데는 여전히 밸류가 좀 비싸다더라도 이쪽은 우선은 성장률 자체가 높은 국가니까. 그러니까 그걸 제외하면은 중국도 어느 정도는 밸류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긴 하죠. 네. 그래서 중국도 지난 한 주 동안에 보게 되면은 중국도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국내 증시가 한 주 동안에 MSCI 코리아 인덱스는 마이너스 0.77% 하락했으니까 이제 나스닥과 S&P에 딱 중간 정도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외국인의 관점에서 지금 퍼가 내려와 있는 게 중국, 한국, 그리고 저 박스처럼 브라질 이 정도 되는 건데 이 세 국가로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한쪽으로 가고 있다고 지금 보게 되면은 아직은 그렇게 크게 들어오진 않습니다. 아,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 봉쇄가 어떻게 풀릴지 모르는 상태인 거고 불안하죠. 그런데 예.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국가는 들어옵니다. 여기 원자재가 나온 거죠? 원자재가 모멘텀을 만들어주죠. 아, 우리 그게 안 되네요. 예. 중간에 원자재 사다가 그걸 좀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약간 상대적으로 브라질보다는 약합니다. 약하다는 흐름입니다. 자, 다음 업종별 흐름입니다. 간단히 좀 보죠. 지수는 전체적으로 이제 거래소 1.8% 하락했고요. 네. 코스닥이 2.2% 하락했다 정도. 그래서 이제 전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을 보면은 결국 실적이 좋은 종목입니다. 예. 은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유화학 그리고 항공해운, 유틸리티 통신 이런 쪽이 이제 그나마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보여줬다는 거고 가장 하락을 크게 한 쪽이 이제 제약하고 서비스, 의류 이런 쪽이죠. 헬스케어도 다 어째 제약바이오니까. 그리고 이제 이쪽은 이제 성장 이쪽이 많이 있었고, 예. 이제 음식료라든지 철강 같은 경우는 차익실현 성격도 좀 있었다 정도. 하락도, 하락도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바로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이제 4월 마지막 주, 4월 마지막 주 외국인들 1조 6천억을 팔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지난 한 주 동안이 4거래밖에 안 되기도 했지만, 네. 실제로 이제 연준의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외국인들이 매수였죠. 그렇죠. 거의 매도가 없었죠. 그랬죠. 그러다 연준의 결과 나오고 이제 금요일 날 국내 증시에서 매도 좀 나오면서 4천 정도 매도를 했다 되고 이제 기관에서가 오히려 매도를 많이 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기관에서 네. 사모펀드나 뭐 연기금 투신 이쪽에서 매수를 많이 했었는데 이쪽에서도 이제 매도를 좀 했다가 되게 차익 정도 실현이 차익이란 부분도 있을 거고 시장에서 지금 브라시스 자꾸 커지니까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 일부 현금을 만들었다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코스닥 역시도 동반 매도와 이어졌었다가 되죠. 선물 쪽에서가 외인들 매도가 이게 많았는데 예. 선물 쪽에서가 외인들 매도가 이제 3월달 만기 이후로는 가장 많은 물량을 또 다시 경신을 했다 됩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기도 한다는 얘기가 되고 외국인이. 또 반대로 이게 이 부분이 좀 부정적인 이슈가 좀 완화될 때는 네. 또 가파르게 돌 수 있는 배경이 되기도 하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에서 더 매도를 키울 거냐 아니면 일부는 청산한 흐름을 보여줄 거냐 여기에 따라서 저점이 만들어지느냐 이게 결정이 될 겁니다. 국내 증시의 저점은 저걸 봐야 되는 거군요. 자, 그럼 코스피 종합 보겠습니다. 일간 흐름 좀 체크해 보죠. 코스피 종합주까지서 보면은 사실 계속 박스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스인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위쪽에다가 무게가 더 실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실리겠죠. 네. 시간이 지난 박스는 결국 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진다 했을 때는 얼마나 더 떨어질 거냐 하는 부분에서도 실적 밸류가 되니까 또 하락도 제한적인 거죠. 네. 그럼 사실 하단 자리에 왔을 때는 여기서 뭐 더 공격적으로 산다, 조금 뭐 보수적으로 산다, 어쩐다, 저쩐다 하더라도 결국 이 하단이라는 자리 때는 깨지면 바로 올라온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하단에 대한 우려를 너무 크게 할 필요 없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러시아라든지 이쪽에서의 불확실성이 어떻게 해결이 될지 모르니까. 그렇군요. 거기에 대한 경쟁이 워낙 높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난 한 주 동안에 1.88% 하락을 했지만 국내 증시는 1월 달에 저점 자리였던 가격과 3월 달 저점 그리고 이번에 저점도 다 똑같이 2615포인트 한 자리대에서는 지켜준 모습은 동일하다 됩니다. 바닥을 세 번이나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바닥을 세 번 만들었다가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간 자리 때를 올라가면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평이 현재 밑집이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이평 밑집이 방향성. 단순하게 5일선 정도의 이평이 아니라 21선, 60일선이기 때문에 우리 소위 말하는 한 달, 그리고 3개월 분기 예. 이 이평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시간에 바로 바뀌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 이평 밑집 상태에서 위로 하나 올라가면은 이제
위쪽으로 방향을 틀어질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밑으로 더 떨어진다면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아직까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너무 그 모른다가 기네요. 너무 길죠.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시장에서 가격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을 받으면은 보통은 가격 조정 받은 만큼의 기간 조정이면 충분하다 얘기를 하는데 실제 우리나라 증시가 1월 때부터 이제 급격하게 빠진 게 1개월 동안 빠졌었고 그쵸, 예. 그 현재는 옆으로 횡보하는 게 지금 3개월 동안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 길죠. 굉장히 긴 거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방향성 잡기도 어렵다가 되기도 하고 또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사실 성장주는 아직까지 저점 계속 깨고 있습니다. 아.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가 바닥 만들고 자동차가 조금씩 올라오고 철강이나 은행 이런 쪽이 좀 받쳐주고 예. 또 정유라든지 은행 이런 쪽은 또 고가에서 놀고 있고 네. 그러니까 차별화가 계속되면서 밸류적인 부분이 이제 소위 말하는 성장주 고밸류는 많이 떨어지긴 했고 네. 반대로 이제 실적 저평가된 쪽은 밸류가 받쳐지니까 좀 더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지수는 빡스지만 난리가 나는 안에서는 사실 네. 굉장히 많은 변화가 거의 마무리되어 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무리되어 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1월 달에 종가 대비해서 뭐 거의 차이가 없는 거죠 시장 자체는. 그럼 이 코스피 증시에서 대형주들 흐름은 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변화가 사실 대형주에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형주에서 변화가 나타난다 부분이 대형주가 사실 지수 상승을 억눌렀던 케이스였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3월 달에 중순에 저점을 만들고 반등할 때는 네. 사실 성장주 중심 반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 중심의 인터넷 관련주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에서 중심을 반등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은 또 빠진 게 그들 중심인 거죠. 거기가 들썩하는 거죠. 그렇죠. 그에 반대로 예.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 외적인 쪽은 3월 중순 계속해서 빠지다가 최근 들어서가 받쳐주는 흐름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4월 27일이었는데 네. 4월 27일 날 이제 MSCI 코리아 인덱스도 저점을 만들었던 날인데 그쵸. 이때도 우리나라 대형지수 이때가 저점이었습니다. 아. 저점을 깼다가 받는 날인데 예, 그... 이날이 이제 실적이 엄청나게 많이 발표했던 날입니다. 네. 수요일 날. 아, 예. 그래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반등을 해주고 지금 받쳐준 거죠. 그러니까 모양상으로 보면은 박스가 하단자에 살짝 깼다가 올라왔죠. 회복 지지를 받는 과정까지 현재가 들어온 겁니다. 예, 예.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반등을 더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인데 옆에 있는 표가 이제 뭐냐면 코스피 밸류적인 부분만 갖고 만들어 놓은 표인데 네네. 이건 좀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하락이 굉장히 세게 떨어졌는데 이 정도의 하락이 떨어진 게 역대로 볼 때 한 다섯 번째 정도 예. 이렇게 딱 손꼽는 것 순서대로. 중에 대부분인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이때가 펄을 기준입니다. 네. 지수가 아니라 같이. 펄을 볼 때 이때의 펄은 현재 포워드가 아니라 딱 현시점 현시점의 펄인데 그때는 코스피가 12.3%까지 갔던 게 8.2%까지 빠졌었죠. 엄청나요. 그래서 코스피 퍼 하락률로는 이제 33% 정도 하락을 했었다 됩니다. 네. 근데 이때는 특징이 뭐냐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때는 시장에서 실적이라든지 경기 침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들어왔기 때문에 네. 이런 때는 실적 자체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떨어지는 와중에 주가까지도 급락이 세게 떨어졌다. 이렇게 된 케이스였던 거고요. 그러니까 바닥 잡아줄 게 없다는 그렇죠? 거죠. 그 다음에가 이제 신흥국, 유럽에서의 이제 재정 위기, 그리스 예, 문제라 이런 거 있었을 때, 네, 이때가 9.9%에서 7.9%까지 떨어졌을 거야. 그리스, 20% 빠졌죠? 예, 예. 그 다음에가 네, 미중 무역 분쟁이 있을 때가 9.4에서 7.7%. 트럼프, 역시 18% 정도 빠졌고, 예.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을 때가 11.4%에서 아. 9.1%까지 떨어졌을 때, 이때가 20% 정도 빠졌다. 네요 예. 그럼 이번 같은 게 어떻게 되냐? 작년 1월 달 13.5%였는데, 이게 지금 현재 9.7%니까 28% 빠진 거죠.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하락률로 따질 때는 금융위기 다음으로 빠진 건데,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냐면 작년 1월 달에가 워낙에 가파르게 국내 시장이 올라갔었고요. 네. 대형주가. 네. 이쪽의 실적을 대부분 차지하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는 많이 빠졌다가 됐는데 물론 금융이나 팬데믹 때에 비하면 지수 등락만 볼 때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네. 실적이 지금 받쳐주다 보니까 그쵸. 하락폭이 들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퍼로 따질 때는 역대 두 번째 정도였는데 네. 2008년도 금융 이후로. 근데 내용은 달라요. 그쵸? 실적이 받쳐준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네. 지수 하락폭을 볼 때는 한 20% 정도의 하락이 떨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본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용이 우린 아직까지 실하다라는 내용인데요. 코스닥 좀 짧게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지난주에 저 자리 때 지켜줬어야 됩니다. 저 자리가 됐죠. 코스닥은 저점을 계속 꾸준히 올라가면서 올랐던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쵸. 저게 지켜줘야 되는데 이제 3월 중순에 성장주 중심의 반등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코스닥이 성장주 중심이 더 강했던 거죠. 네. 지금은 그 반대가 된 거고. 그래서 우선은 추세라인 때 이탈을 했다가 됩니다. 그러면 코스닥은 이제 870에서 900이라는 자리 때 저기를 지켜준 과정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되는 건데 우선 추세를 이탈했기 때문에 역시 추세를 살려주는 게 급선무가 되는데
이게 박스권 하단을 이탈했다가 살려주는 게 좀 더 쉽고요. 이게 추세 상승으로 가던 쪽에서가 이탈할 경우가 사실 회복이 좀 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코스닥이 조금 더 주의를 할 상태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시장 봤고요. 자, 이벤트랑 전략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번 주도 실적 발표는 여전히 많습니다. 다만 예. 이제 굵직한 기업에서 조금은 무게가 좀 낮아졌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비제블 리테일이라든지 롯데 쇼핑 정도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쪽에 리오프닝 관련입니다. 그러네요. 그 다음에 10일 내일은 SK텔레콤과 CS윈드 성장과 이제 어떻게 보면 배당 가치 이렇게 예,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한우 시스템이라든지 CJ이앱의 위메이드 스튜디오 드래곤, 그 다음에 목요일날 퍼 어비스, 그 다음에 금요일날의 엔소프트. 게임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사실 저점 계속 깨는 쪽이라서. 정말 안 좋죠. 이쪽이 지금. 좀 전망이 안 좋은데, 이거를 바닥을 만들어주는 실적이라든지 향후 전망 보여줄 수 있느냐, 네. 이게 좀 중요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전망이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일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내일 차기 정부 출범이 있죠. 그러네요. 그 다음에가 이제 수요일날 CPI. 이게 중요하겠죠. 이게 이제 연준의 그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연준에서 이 CPI가 인플레이션의 정점 찍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피크아웃이 네. 나왔다. 그러면은 CPI가 꺾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꺾여야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네. 전망치는 8.1% 정도로 전망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7.7%대까지도 떨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긴 합니다. 더 세게 꺾인다. 그래서 8.1이라는 예상치보다 더 밑으로 떨어진다 되면은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정점 찍었다는 쪽이 무게가 실린다 되겠죠. 아, 부담 좀 줄겠네요. 그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국내 옵션 만기일이 되겠고요. 그렇고요. 자, 그럼 지수 전망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수는 이제 좀 세분화 시켜놨는데 2615에서 2640 여기가 이제 저점이 만들어지느냐 세 번째 이 부분인 거고 예. 그다음에 2690을 회복을 시킨다가 될 경우는 2710을 넘어가면은 시장에서 흐름은 이제 반등에 확실하게 무게가 실린다. 돌파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네. 870에서 885 자리를 지켜줘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910포인트 전후를 회복해야지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중요 라인들 살리는 거고 910. 920을 넘어간다면 마찬가지로 돌파로서 더 위가 열린다 이렇게 됩니다. 네, 숫자 좀 잘 체크해놓고 지수 대응하겠습니다. 종목은요? 거의 변동이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실적이 좋고 2분기 업황이 좋은 쪽을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너무 뚜렷한 거죠, 기준이. 이쪽이 현재는 예. 그나마 제일 또 강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예. 자, 특별히 변한 거 없고 관심 종목 들어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S&T 모티브인데 뭡니까? 앞전에 이제 실적을 예. 발표했을 때가 영업이익이 컨센스보다 한 10억 조금 넘게 그래서 이제 한 10% 정도 상향을 했고 예. 그다음에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자동차. GM볼트 생산 재개하고 예. 예. 방산 부분도 있으니까요. 예.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차 자체가 계속해서 커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에서의 영업이 역시도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이어질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밸류 먼저 잠깐 보게 되면은, 예. 밸류적인 부분에서는 7에서 8% 사이니까, 부담은 없고요, 당연히. 그렇죠. 박스권에서 상단 자리를 앞전에 한번 두들겼다가, 이제 중간 마디 자리 지지를 받아 내려온다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지지받는 자리 때에서 매수를 한다, 이런 관점인데, 매수가로서는 45,800원에서 46,500원, 이 가격들을 말씀드리고요. 네. 손절은 44,000원, 목표가로 53,500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해서 오늘의 관심 종목 S&T 모티브입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토마토 투자자문 강재훈 운영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짱 모닝이었습니다.